오야 뽀로로. 어 왜 그래 포비?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너 초밥 한번 대보지 않을래? 어? 초밥이라고? 어. 초밥을 하라고? 어, 안 할래. 어? 어이 한 번만 해줘. 안 할래. 해줘. 초밥이 되라고. 야 너 같으면 초밥이 되고 싶어? 난 안 할 거야. 오이 어쩔 수 없지. 뽀로로 잠깐 여기 좀 볼래? 자 뽀로로 요 거울 좀 봐봐. 어? 뭔데? 오 너는 초밥이 되고 싶다. 되고 싶다. 초밥? 초밥이 된다. 너는 초밥이다. 내가 초밥? 뽀밥이야 뽀밥. 어? 내가 뽀밥이라고? 내가 하나 둘 셋 하면은 걸리는 거야. 하나 둘 셋. 어이구. 야 뽀로로 어서 일어나봐. 일어나봐 뽀로로. 어휴 여기가 어디지? 뽀로로야 너는 뭐가 되고 싶어? 난 초밥이 되고 싶어. 어 훌륭해. 오 나를 초밥으로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예, 오늘은 뽀로로를 한번 간단하게 초밥으로 만들어 볼게요. 아마 뭐 한 1, 2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밥을 만들고 아이클레이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밥 같지가 않네요. 일단 사이즈를 한번 재볼까요? 나에겐 너무 큰 밥인데? 살짝 잘라줘야겠어요. 양쪽을 자르고 너무 작게 했나? 아무튼 가운데 뽀로로가 들어갈 수 있게 홈을 파주고요. 자, 뽀로로 한번 들어가봐. 야호! 난 이제 초밥이 된다. 좀 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난 초밥이 될 거야. 초밥이 될 거라고. 자, 거의 다 완성이 됐네요. 아주 안락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들어가 있다기보단 박혀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 뽀로로! 너 훌륭한 초밥이 되어가고 있어. 그래? 칭찬해줘서 고마워, 포비. 근데 내가 언제부터 초밥이 되고 싶었지? 근데 요거는 초밥이라기보다는 아이클레이 티가 너무 나니까 이렇게 초콜릿으로 밥알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얼룩덜룩하게 밥알처럼 됐어요. 자, 요 위에도 이렇게 하나씩 해주시고요. 얼룩덜룩하게 잘 됐네요. 초콜릿은 옆으로 한쪽으로 모으고. 그렇군요. 얼룩덜룩하게 좀 밥처럼 됐어요. 나머지 초콜릿도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놓으면 에디가 갑자기 냠냠냠냠 그렁도 그렁그렁 냠냠냠냠. 뽀로로 이제 마지막 김만 두르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김을 두르면 난 이제 초밥이 됐어. 이거 누가 먹어? 내가 근데 왜 이 안에 들어있는 거지? 오호 체면이 깨려고 그러잖아. 뽀로로 넌 훌륭한 초밥이야. 나는 훌륭한 초밥이야. 그래 근데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초콜릿이라도 좀 붙여볼까? 초콜릿을 이렇게 하나씩 김에다도 붙이고 아래도 붙이고 위에도 붙이고. 뽀로로 근데 너 초콜릿 그렇게 많이 붙이면은 큰일 날 텐데. 왜 큰일 나? 초콜릿을 좋아하는 그 녀석이 온다고. 그 녀석이 누구야? 저번에 그렇게 당해놓고 벌써 잊었어? 저번에 내가 많이 당했다고? 내가 당한 건 초콜릿으로 당한 거는 누구더라? 설마! 으악! 걱정 마 뽀로로. 그 공룡은 사실 초콜릿밖에 안 먹더라고. 넌 안전할 거야.